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종착 역입니다. 네, 그분이죠. 네. 저희들이 신뢰하고 신뢰하는 마샬 플래시 사운드 특집 3탄. 3탄입니다. 원플러에서 제작이 되는 플래시 드라이브 디럭스. 네. 이름도 플래시 그렇죠. 드라이버예요, 또. 그 뉘앙스가 있었어요. 찰리 브라운은 좀 달랐지만 45 칼리버 같은 경우도 JTM 45의 그 숫자 45를 가지고 온 이펙터지만 얘는 난 대놓고 플렉시야. 왜? 너 45야? 나 플렉시야. 이렇게 까놓고 보통 이제 이름 걸고 하는 음식점들 있잖아요. 이름 걸고 하는 음식점들. 그렇죠. 마봉님 할머니라든지. 네, 그렇죠. 뭐 할머님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뭐 원조가 또 앞에 붙고요. 이름들을 달고 하는 음식점처럼 아예 플렉시 드라이브라는 이름 자체를 달고 나온 원플러의 플렉시 드라이브 디럭스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원플러의 명작 플래시 드라이브가 또 있어요. 네. 얘는 부스트 기능이 추가된 디럭스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빈티지 모던 드라이브. 또 빈티지 모던 그쵸. 춥지만 더운. 네. 차갑지만 따뜻한. 네, 그렇죠. 빈티지라지만 모던한 드라이브 페달입니다. 68 플렉시와 JTM 45 같은 빈티지 마샬 사운드를 모태로 하고 있으면서 네. 경쾌하고 바스러지는 로우 게인, 강력한 하이 게인, 그 마샬 플렉시의 그 특유의 그 사운드를 잘 재현한 이펙터입니다. 이 로키타 톤의 성배라고 하죠. 플래시 사운드를. 그렇죠. 지미 핸드릭스, 레드 제플린, AC/DC 사운드가 모두 여기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빈티지 앰프 기반으로 사운드를 설계했지만 세밀한 톤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서 현대의 어떤 장르에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제작된 드라이브 페달입니다. 실제로 처음 저희가 리뷰를 할 때 다양한 브랜드들을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뭐냐면 악기 쪽 기타 쪽이 보면은 우리는 자유로워 아니면 저항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겠지만 장비 쪽에 있어서는 정말 보수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기능적인 부분이 하나가 달고 나오면 일단 색안경부터 씁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빈티지란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맞아요. 이 연주자들이. 맞아요. 앰프 오래된 거 좋아. 네. 빈티지 앰프 좋아. 근데 진짜 옛날 앰프들, 빈티지 앰프들 갖고 지금 녹음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면 볼륨 높이면 개인이 같이 따라와. 그래서 이게 투명한 유리알 같은 사운드를 연출할 수 없음에도 우리가 듣는 따뜻하고 깨끗한 사운드를 빈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저번 시간에, 첫 시간에 은총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의 기술력으로 만든 이펙터들이 옛날 사운드 싸다고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원플러에 그런 기능이 숨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그리고 테이프 녹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네. 뭐 지금은 뭐 트랙을 뭐 사실은 뭐 많게는 뭐 200개까지 쓰고 그쵸? 막 장난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시대 때는 비틀즈가 아마 내 트랙? 네네. 내 트랙으로 받았죠. 네네. 이게 혹시나 제가 그 잘못 알고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그리고 저도 옛날에 저 나오진 않았지만 그 아직 마스터까지 뜬 걸 가지고 네네. 있는데 테이프 녹음을 네. 타스캠일 거야. 네네. 그 진짜 옛날 빈티지 네, 그 18채널인가 12채널짜리로 그러면은 어떻게 녹음을 해야 되냐면은 드럼 쪽에 마이크를 많이 주지도 못해요. 몇 개 주고 네. 기타 베이스 건반 주고 그렇게 받아서 또 보컬 더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또 하나로 또 옮겨서 또 다시 받고. 그러니까는 그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뭐 빈티지 사운드 아 왜 요즘 건 그렇게 안 나지? 녹음 방식부터 이미 다르죠. 그리고 네. 그때 전기랑 스튜디오마다 그때 뭐 뭐가 명반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자연 노이즈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그 도시별로 전류가 공급되는 것. 네. 이런 여러 가지 됐어요. 근데 요즘은 디지털이잖아요. 네. 그냥 뭐 아날로그 사운드 디지털로 다 받아버리는 그쵸. 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빈티지 앰프를 갖다 네. 놓는다 한들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그 명반이라고 하는 그 사운드가 절대로 날 수는 네, 없습니다. 날 수는 없죠. 네. 환경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막 음악을 듣고 와, 걔는 뭐 빈티지 악기를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난 빈티지를 구매를 하고 싶어라고 네, 하지만 결국 가장 모던한 사운드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왜 계속해서 하고 있냐면 이 플렉시 사운드를 현대 기술력으로 가장 잘 재현한 이펙터들을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컨트롤부터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펙터 상단에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9V DC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보시면은 베이스, 미들, 트래블 세 네. 개의 EQ가 달려 있고요. 시그널의 저음역 네. 조절하는 베이스, 시그널의 중음역을 조절하는 미들, 네. 그리고 시그널의 고음역을 조절하는 트래블, 그리고 그리고 게인 있습니다. 드라이브 향이죠.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여기가 가장 마샬스러운 그렇죠. 부분이죠. 그리고 보시면 볼륨. 볼륨, 이펙트의 볼륨량을 조절을 그렇죠. 하고요. 부스트, 이펙트의 부스트량을 조절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바이패스 스위치, 트루 바이패스 스위치로 노이즈 없이 부드럽게 작동하고요. 네. 원음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부스트 스위치. 이 스위치는 오직 프리게인 노브인 부스트에만 적용이 되는 네. 스위치예요. 그래서 메인 게인 톤이 온 되어 있는 경우라면 중음역대가 강조된 전설적인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그 위에다 더해주게 되고요. 단독으로 부스트만도 사용할 수 아, 있는 그래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베이스 부스트 스위치가 있고요. 브라이트 부스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베이스 부스트 스위치는 이미 조정된 저음역대에 더 두꺼운 저음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싱글 코일에 사용을 했을 때, 기타에 사용했을 때더 효과적이고요. 아, 그래요. 예, 4 곱하기 12. 12인치짜리 내방 달려있는 대형 캐비닛 같은 묵직한 저음역대를 연출을 해주는 스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브라이트 부스트 스위치는 베이스 부스트와 반대로 어두운 음색이나 기타의 앰프를, 어두운 음색을 기타 앰프를 밝게 연출하고 싶을 때 네. 사용을 하는 스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또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 네. 사운드 한번 이거 좀할게 많네요. 네. 일단은 원플러 사운드 한번 네. 원 플러스 사운드. 네. 저희가 늘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냥 12시. 여기까지는 앞선 이펙터들과 굉장히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네네. 확실히 플렉시 사운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저희가 그러면 부스트를 한번 네.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갓 태어난 애기들이 있잖아요. 애기들한테 그, 배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들려주면 더 편안히 잠든대요. 굉장히 그게 생각보다 큰 소음인데, 쭉 어머니 뱃속에 그,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소리를 들어서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큰 소음인데도 그 소리를 들으면, 밖에 나왔을 때도 잠을 더잘 잔대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뭔가 모자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게인에 못 미치고요. 드라이브량 자체가. 그리고 뭔가 이막 쏘는 듯한 느낌도 아니고. 그런데 이 마샬 특유의 사운드는 네. 언제나 들으면 사람을 좀 아, 편안하게 하는 게 편안하게 있어요.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막 치고 싶은 게 많아져요. 그쵸. 그 왜냐하면 우리가 들었던 것들이 너무 그쵸. 많아서 네. 아, 그런 게 있는 것 그런 같아요, 느낌입니다. 확실히. 저희가 드라이브량을 좀더 주고요. 네. 그 다음에 브라이트 부스트를 한번 네. 올려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유용한 스위치예요. 예, 그러네요. 약간 텁텁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운드를 확 끌어올려줬어요. 역시 영국 국기가 괜히 박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제 베이스 부스트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동일한 세팅인데 베이스 부스트 스위치를 올린 다음에 이 차고 흘러넘치는 베이스. 점이 풍성한데 이게 또 이렇게 멍청하다든지 너무 답답하다든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이 포근하면서 후끈후끈한 그런 저음이 인상 깊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뭐한 개인을 한번 끝까지? 역시 락커니까 그쵸? 해볼까요? 네. 저희가 좋아하는 그 세팅으로 아까 이 세팅이었나요? 네. 부스까지 주셨어요. 네. 지금 트래블 좀 더 줘보고요. 기타 센터 금지곡이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네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알고 있는 사운드가 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그리고 확실히 좀 맞는 이야기죠. 네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 저도 지금 주위 기타리스트들이랑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면은 그 요즘 나오는 마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네. 옛날 마샬 같지가 않아. 아는 느낌이 있는 게 맨날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결론적으로 빈티지까지는 아닌데 그 좀 옛날에 나왔던 뭐 한 뭐 80년대 정도 그 저희가 좋아했던 그 하드락 그 LA 메탈 이런 전성시대 때 그때 나왔던 마샬을 되게 많이 구하려고 네네. 사람들이 네. 노력을 해요. 뭐 옛날 뭐 60년대 70년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니면 뭐 90년대 초반 거까지도 그게 왜 그러냐고 저도 느끼는 게 요즘 나오는 마샬 좋은데 너무 차가워요. 소리가 현대적인 부분이 네. 근데 지금 여러분도 여기서 느껴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현장에서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녹음된 거는 조금 드라이하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마이크가 57 다이렉트인가요? 네. SM57인데요. 그 SM57 특성상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예전에 그 마샬은 사실 좀 더 따뜻한 게 더 있었죠. 있어요. 네. 근데 요즘 마샬은 뭔가 냉혹한 냉혈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요즘 사운드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또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저희처럼 예전 그 사운드를 이제 즐겨 듣고 이제 지냈던 사람들은 이 소리가 지금 뭐 거의 나요. 예, 네,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있으면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원플러. 원플러 잘 만드네요. 잘 만드네요. 네, 이제 은총 씨가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네, 시연을 한번 들어보고요. 네, 사운드에 대한 얘기를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보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후끈하다. 이걸로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한줄평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한줄평은요. 네. 역시 원플라다. 제가 이 한줄평을 한번 써먹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원플라는 항상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 이 기대치가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얘기는 잘 만드니까 네네. 또 잘하겠지. 사실은 저희가 지금 계속 하는 게 원플러에서 뭐 한 개차반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네네. 이걸 계속 네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오, 그러네요. 굉장히 그리고 그리고 원플러의 사실 단점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리뷰하는 페달들 중에서 가장 커요. 네네. 드라이버 페달도 가장 크고 그쵸. 그 페달 두 개 합쳐놓은 크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내 페달 보드가 무겁더라도 올리고 싶다. 올리고 싶다. 그리고 심지어 저번 한번 리뷰 때 또 네.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원플러에 제작되는 페달로만 다 짜도 네. 천하무적이지 그쵸. 않을까. 더 안정적일 수도 네.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더 그 좋을 그런 수도 느낌이 있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줄평을 주겠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가 턴을 만든다. 아, 영국이네요. 이 킹스맨. 원플러가 영국 브랜드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닌데 이 마샬이 영국 브랜드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건재한 아저씨, 아재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네. 좀 슬픈 얘기긴 한데 건재한 아저씨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신진 세력들, 그러니까 앰프들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네, 요즘에 그렇죠, 요즘에 뭐 빈티지를 표방하며 가장 현대적인 앰프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샬보다 더 매력적인 앰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나오는 마샬 구입할 가격으로 복각 앰프를 사겠다 해서 그쪽으로 손을 뻗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건재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킹스맨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샬 포레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점수 한번 예, 줘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9.0, 8.5 네, 오늘은 다 8.5로 달리시네요. 그렇죠. 저 왜냐면 대동소이에요. 대동소이하다. 다 이 큰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이펙터들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긴 하지만 일부러 같이 드렸어요. 같이 드리고 참 뭐랄까 향수에도 좀 젖어보고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특집들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가장 좋았어요. 플렉시 네, 드라이브들을 다뤄본 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이게 지금 플렉시 지금 저희가 처음 하는 이펙터 타임즈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 다 뭐 처음 하는 게 많죠. 그쵸. 네. 근데 이제 뭐 플렉시 타임 요거 좀 정리 좀 해드리면 첫 번째 저희가 보여드렸던 찰리 브라운은 저희가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 네. 좀 더 따뜻한 빈티지 느낌 쪽에 있죠. 네. 좀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좀 저음역대가 좀 더 풍부한 네. 플렉시 복각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45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톤 똑같아요. 네. 그 제가 봤을 때 찰리 브라운이랑 거의 네. 그 차이는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고음역대 부스팅이 훨씬 더 좀 약간 영역이 좀 더 넓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45랑 찰리 브라운은 제가 봤을 때는 차이는 그 음역대가 조금 넓다. 그렇죠. 이제 요거밖에 네.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늘 신뢰를 하는 원플러 같은 경우는 역시 원플러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도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똑같이 복각했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도 왜냐하면 저희도 듣던 게 있기 때문에 가장 그거 가장 우리가 듣던 소리를 반영하면서 지금 우리가 플레이했을 때 얼마나 네. 좋을 수 있을까 또 보는 편인데요. 원플러 같은 경우는 좀 더 범용성 있게 좀 다가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세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마샬 플렉시 사운드랑 가장 가까웠던 거는 찰리 브라운이고요. 네. 그리고
제이로켓에서 찍었던 45 칼리버 같은 경우는 마샬 앰프이긴 한데 뭔가 동생을 한 명을 데리고 나온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꼬마애를 한 명을 데리고 나와서 그런 느낌이었다면 원플러 같은 경우는 마샬 군단 있죠. 당대 플렉시 앰프가 좀 다 섞여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앰프가 같은 앰프라도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마샬 앰프 갖고 있는 동네 아저씨들이 다 한 대씩 들고 8차선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아, 너무 적절하신 네.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저도 제일 공감해요. 이 셋 중에서 찰리 브라운이 네, 제일 가장, 그 처음에 쳤을 그쵸? 때 저희가 듣던 소리. 네, 그 소리. 맞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특집으로 묶어서 저희가 자주 전달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샬 플렉시 사운드 특집으로 해서 세 편의 이펙터들을 비교를 해봤고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네. 특집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